반갑습니다, 여러분. 에프리카로 TV에 와주신 걸 환영하고요. 자, 맞추신 분. 많이 들어 왔네. 예,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왔지 이미? 일부러 좀 켜놨어요, 미리 10분 어, 전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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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어. 스코어 맞추신 분 계십니까? 아, 저는 스코어까지는 아닌데 이딜? 2대1? 이딜이라고 했나? 어, 그거 모르겠는데 일단 일본이 이긴다는 걸 어, 맞췄고요. 어, 안녕하세요, 윤주님. 그다음에 리서스 김스님, 땡땡이와 마루님.

여기 저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시청자분들 아, 그럴까? ]한테.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한번 보셨어요? 간단하게 세팅 쳐 보시는 좀도 그렇고 강현성님도 그렇고 뭐 본인이 보신 소감을 간단하게 써보실래요? 네. 오늘은 소통의 소통의 방송인가 봅니다. <laughs> 저희가 뭐할수 있는 얘기는 사실은 1차전, 2차전 그 경기로 다 대부분을 해드린 거고 괜히. 그 내용을 다시한번 리뷰를 보시면 일본이 어떻게 이 대회를 준비를 했는지가 잘 드러나서 그 제가 보기에는 16강 이상의 목표를 갖고 있는게 처음부터 그랬고 그래서 16강에 대한 시나리오도 이미 만들어졌을 거라고 봐요 일본은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팀이 예. 16강으로 가고, 거기에서 상대방이 누가 올라올 거다. 하면, 뭐, 그것까지도 아마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보면. 무서울 정도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 다음에, 윤준은, 음. 그 다음에, 커진, 커진 남미님 준비도 철저히 되어있는 게 승부를 했다. 목표도 확실히 정하고, 축구. 그렇죠.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거기 목표로 가는 길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설정을 했고 어모르습습다다 다른 p 뭐 e 오늘 중계는 아예 새벽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륨을 아예 p 끈 상태로 봤어요. 그냥 온전히 축구 경기만 봐, 봐서. 저도 그랬어요. 중간에 뭐 박지성이든 뭐이 e 욱 s o s b s 로 계속 보고 있는데, 어 뭐라고 떠들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e r 전 같은 경우. 저도 그래요. 다 모든 경기를 전부 is 어 봤어. 일본 경기에서 지금 핵심이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감독의 지략이에요. 감독의 지략.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가 어떻게 이 대회를 준비를 해 갖고 왔냐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은 일본이 왜 이기는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이기는지를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이게 일본이 축구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 선수 선수들의 개개인 능력이 예를 들어서 압도적으로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강하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량상으로 뭔가를 압도할 수 있는 정도로 엄청 강하진 않지만 그럼 얘들이 왜 이렇게 경기를 이겨내느냐 왜 이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감독의 전략이거든요. 감독의 전략이고 그 전략적 지시를 선수들이 잘 수행을 해내고 있는 거라서 일본 이게 뭐 전형적인 제가 보기에는 그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치밀성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아무도 우리나라 사람들 뭐 제대로 언급 안 하고 있고 일본이 당연히 뭐 스페나 인뛰져서 탈락할 거라고 봐서 모리아스 감독에 대한 것도 아무런 언급을 안 하죠 대부분. 근데 모리아스만 하더라도 일본 제일리그에서 제일리그 출범 전부터 그 마스타 입단을 해서 제일리그에서 거의 300 경기, 350 경기 가까이로 소환 선수예요. 16년 동안이나 프로 선수 생활을 거기다 일본 대표팀으로 30 경기를 넘게 뛰었고. 근데 이 모리아스의 축구에 대한 이해 의 대부분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하면 얘가 마스다에 입단했을 때그 한국 사람들 예날 사람들 아실 거예요. 그 네덜란드 감독 한 소프트 한 소프트라는 감독 밑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축구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본인의 연구 그 다음에 이해 이런 것들이 기초가 다져졌고 그렇기 때문에 은퇴 프로 선수를 은퇴한 이후에도 그, 일본 대표팀의 감독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 뭐지, 그 프로팀 감독이나 코치나 이런 걸로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서, 나름 이제 일본 대표팀을 지금 이 18년부터 맡았기 때문에 해수록 거의 5년이에요. 이 친구도. 해수록 5년째가 되는데, 월드컵은 어쨌든 이제 요번에 지금 그 대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조 결정이 나고 나서부터는 상대에 대한 면밀히 분석이 있어야 되고, 그럼 이런 토너먼트 전에서 일본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를 들면, 실점을 무실점으로 갖고 간다. 이런 거는 기대 처음부터 안 했을 거야. 우리가 골을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골을 최소화시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준비들, 카운터 어택에 대한 준비들,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잘 되어있어. 이제 그거를 딱 보면, 그, 오늘 같은 결과를 만드는 일본 팀이 대단하긴 하다, 이런 느낌이 죠 왜냐면, 하 경기를 점유율에 앞서고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뭐, 패스 성공률이 몇퍼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단기 토너먼트나 마찬가지인 조별 리그를, 어쨌든 간에 자기들의 영역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상대를, 점유율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할수 있는 것들로 최선의 효율을 달성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랑은 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 이런 거죠. 그 오늘 선발 라인업을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선발 라인업 흔님 선발 라인업을 아마 저기 뭐지 띄워주면 좋을 건데 이 선발 라인업을 보면 엄마 선발 라인업 이거 거지 보시면 마에다. 네. 나 이거 뭐 깜짝 놀랐는데, 많이 더 나와가지고, 쿠보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 그, 이타쿠라 요시다는, 어쨌든 간에, 지금 3, 4, 3의 형태를 띄고 있긴 하지만, 이게 출발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한다, 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에, 다니구찌가 들어왔고, 아, 그 다음에, 나가토모가 위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토준냐가미드필더처럼 올라와있고, 그 다음에, 카마다가, 왼쪽 윙처럼 나와 있어요, 지금. 마에다는 1차전 때 센터포드로 나왔듯이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쿠보랑 그 원래 이토준야의 위치가 바뀌어서 쿠보가 지금 오른쪽으로 와 있고. 요렇게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연히 예상되는 바는 뭐 스페인이 압도적으로 점유를 가져가는 플레이를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스페인이 어떤 식으로 경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본이 충분히 연구를 했겠죠. 그거는 그러면 그거를 막는 방법이 뭐냐. 제가 그 바르셀로나를 무링뉴가 인터밀란 시절에 잡았던 가장 큰그 핵심이 뭐였냐면 상대를 박스 가까이 불러놓고 박스 뒷공간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밀집시켜서 막는 거였어요. 패스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을 없앤다. 그러니까 그 전방의 압박을 만약에 취하게 되면 전방 압박을 하는 공격수의 위치가 공을 가진 사람 쪽으로 가까이 가는 선수 하나와, 그 다음에 그 공이 나갈 수 있는 위치를 예상을 해서 상대 진영의 패스의 길을 미리 보고 있는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에서, 미드필드 진영에서는 상대의 수비와 수비 사이, 공격, 상대 공격과 공격 사이를 촘촘하게 메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이 어느 지점에 투입되면 두 선수가 동시에 그 앞쪽을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선수 간의 유기적 협도가 가능한 식으로 플레이를 펼치는 거예요. 이 요렇게 해 놓고 지금 이제 대비를 했던 것은 뭐냐면 올모와 그다음에 그 발덴가? 그그 친구가 나오는 거랑 걔네들이 예를 들어서 윙으로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이냐 하는 건데 그 방어를 어떻게 했냐면 올모가 빠른데 가운데를 내줄 수는 없으니까, 이타쿠라가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완전히 윙백처럼 빠져스 플레이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토주냐를 수비 시에는 완전히 사이드백으로 내린 거예요. 이토주냐를 이토준야를 완전히 사이드백으로 내리고, 나가토모도 지금 시작은 미드필드처럼 되어 있지만, 공격으로 전환이 될 때는 미드필드 쪽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수비를 당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나가토모도 사이드백으로 완전히 쳐진다. 그래서 올모란 그 양쪽 사이드에 있는 그 스페인 공격을 저지한다. 그러니까 가운데는 어차피 튼튼하게 우리가 집중 방어를 할 테니까 사이드만 내주지 않으면 승산을 볼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를 두텁게 했고 경기 중간 중간에 경기 장면을 보신 분들은 일본 선수들이 눈여겨 보신 분들은 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 일본의 그 최전방 공격수와 그 다음에 최후방 수비수 사이의 간격이 항상 20m 안쪽이에요. 20m 안쪽. 제가 그래서 경기를 보면서 대강 선수관들 간의 최전방의 거리를 계속 보고 있었었는데, 20m를 넘어가질 않고 어떨 때는 15m 안쪽으로도 수비의 간격을 좁혀 놨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비를 압도적으로 좁혀놓으니까 스페인이 공을 돌리긴 하지만 전방에 침투를 할 수가 없어요 가운데, 가운데로, 가운데로 못들어오 가운데로 침투를 할 수가 없어으니까 그리고 또 공간이 좁기 때문에 윙이 윙을 치고 다닐 수 있는 거리가 확 공간이 확보되어야지 치고 달린 다음에 센터링을 할 텐데 그윙 쪽에 나가 있는 것도 지금 최전방 중간을 다 틀어막겠다고 일본이 하고 간격을 극단적으로 좁혀놓으니까 뒷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뒷공간이 안 보이니까 상대 윙들은 뒷공간을 팔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아저씨가 말한 네, 것처럼 나가토모하고 준야가 여기에 있으니까 나가토모 쪽은 애들이 뚫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네, 뚫지를 와... 못해. 뚫지를 그러면서...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뚫으려고 하더라도 윙이 예를 들면 스피드를 타서 크로스까지 올리려고 그러면 최소 15, 20m의 거리 간격이 앞쪽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이 없어. 그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미드필드에서 예를 들면 부스케치든 테드리든 가비든 공을 앞쪽으로 넣고 싶은데 늘 공간이 없어. 왜냐하면 공이 넣으면 그냥 흘러 나가 버리니까 잡지를 못하고 스페인 선수들이. 여기 하고 가운데 공을 넣으면 문제가 진짜 공간이 없고 같이 들어갈 스페인 선수가 없다 보니까 공이 나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게안 미드필드 진영에서는 개인 마크를 한게 아니라 지역 방어를 기본적으로 펼치되. 전방 압박에서 이선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상대 공격수 사이사이에 우리 선수들이 포진을 해야 돼. 요 그래서 상대 공이 들어가면 두명 이상이 동시에 에어쌀싸수 있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일본 애들이 유기적으로 이저그 이 미드필드 라인에서 움직이니까 스 페인이 팔수 있는 기별로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골은 모라타 헤딩 슛으로 먹었으니까. 이게, 근데 이제, 뭐 그, 참, 운이, 일본이, 일본이 이런 거는 보면 운이 좋다고 해야 되는 게, 초반 빠른 실점을 하고 일본이 한 골을 먹게 되니까, 일본 선수들 전체가 더 초긴장상태로, 더 집중상태로. 반대로 중요해. 스페인은 좀 느슨해졌다고 네, 해야 되나? 스페인은 반면에 느슨한데, 느슨한데, 그 다음에 추가 득점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을 돌리고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스페인 팀도 문제가 뭐냐면 60분 에 체력이 떨어져요. 그거 느꼈어요. 천재하게 체력이 떨어져요. 스케스가 거의 발이 멈춰버리더라고요. 네다 발이 멈춰버려 그러니까 이 발이 멈추기 시작하니까 이제 점점 느슨해지고 그러니까 고그 일본은 늘 독일전도 그랬고 마찬가지지만 강팀을 상대로 전방은 최소 실점으로 막아서 틀어맞고난 다음에 후방에 상대방이 발이 묶이거나 체력적으로 늘어지면, 빠른 선수들을 앞쪽에 집중으로 투입을 해서, 경기를 뒤집는 거예요. 역습으로. 그래서 이토 주냐도 후반전이 되면 전방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저기, 그 누구야, 골론, 도안도 넣고, 아사노도 넣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쟁을 시켜요. 카마다를 중간에 뺄 정도로, 모리아스는 대단해요. 아, 예를들면 카마다를 뺀다는 거는 카마다를 전방에 놓고 해봤지만 안 됐으니까 과감한 선택 이이이 공격을 라인의 카마다로는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되니까 그냥 빼버리고 다른 선수를 넣는 건데 카마다를 뺐다는 건 손흥민 빼거나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서 보면 카마다 빼고 했던 애가 도안이었나 네, 도안인데도안이 들어가자마자 그 중거리 슛을 때려 넣었으니까 아니구나. 도안은 분위기가 구... 완전히 도안은 구부였나? 버렸고 그다음에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나서 그러니까 이 골이 지금 48분 하나 51분 하나 다나카를 통해서 들어간 건데 뭐 다나카의 골이 골라인처럼 너무 골라인 너은 것처럼 보였는데 어쨌든 뭐 그게 인정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 부분은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사실 경기로 보도 놀랐던 게 저거 내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아웃이다라고 난 생각해가지고 와, 1대1까지는 갔는데 와 이게 역적골로인는데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 상황이 골이 이제 VR을 계속 하는데 계속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골 인정되는 순간 소름이 쫙 돋는 거야 와 이거 뭐지? 그냥 VR이니까 저게 맞겠지라고 그냥 생각했거든 왜냐면 전자에다가 카메라로 돌려보는 건데 사람들이 맞다고 하니까 나는 그걸 맞다고 그냥 나도 인정을 하는 거지 예, 오늘 이 경기에서 그래서 이 오늘 같은 경기는 사실 경기를 끝내놓고 데이터를 보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거를 알려주는 데이터가 예를 들면 오늘 경기에 기본적인 그 점유율은 스페인과 일본이 8대2 정도였어요 8대2니까 압도적으로 어쨌든 스페인이 많은 공을 돌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골은 어차피 뭐 그렇게 결정이나왔는데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었고 점유율이 82%에 18%, 82 18 이렇게 돼 있네요 그 피파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아. 78에 그 다음에 인컨테스트 여가 팔가 8%고 나머지가 아. 이제 18% 되어 있는데 아. 예, 피파로 들어오게 되면 인사이드 그니까어 t 트 e 골이라고 돼 있어요 득점을 어디서 시도했냐 하는데 인사이드 페널티에리아에서 스페인이 80%의 경기를 지배를 하면서도 7번밖에 못 들어갔어 와. 반면 그러네. 일본은 네 번을 침투했어요. 20%를 가지고. 50%확률을 두클 놓은 거죠. 예. 그리고 아웃사이드도 페널티 에리어인데 아웃 페널티 에리어 밖에서 스페인은 그러니 안 되니까 되였네. 두들긴 거야. 그러니까 7대 7박 7대 1그까7번에일7번이 각각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되어서 해서 스페인으로서는 해볼수 있는 거다 했는데 문제는 일본 애들이 막강하게 그 박스, 자기들 안쪽으로 충분히 끌어들인 다음에 거기서 패스가 헛돌도록. 아, 그죠 헛돌고 체력을 소모시키도록 만들었다는 게 일본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봐요. 일본이 승,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라인업을,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경기에서 라인업이 계속 바뀌어서 어떤 분들은 뭐 주전이 없지 않냐 그러는데, 어, 무리아스 개념에서 보면 주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전략 전술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생각을 실행해 줄수 있는 최선의 옵션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선수는 수비를 잘하고 어떤 선수는 공격을 잘하는데 어떤 선수는 인사이드 쪽에서 수비를 잘하고 어떤 선수는 아웃사이드 쪽에서 수비를 잘하고 예를 들어 어떤 선수는 게이마크에 능하고 미드필더인데 어떤 미드필더는 체력이 좋고 그런 선수들마다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장단점에 맞게 지금 선수를 상대방에 맞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올모를 딱 나오니까 이토준자 이런 애들을 딱 내려가지고 스피드, 근데 스피드 그 스피드 경쟁을 시키더라고. 어, 리콜리 이런 애들이 딱 오면 포지션이 체인지되더라도 만약에 올모나 이, 저기 리콜리엄스가 그 치고 달리긴 하면 나가토모나 이토준자 네가 빠르니까 잡아라 이런 거거든. 그런 거 같았어. 어 스피드를 갖고 있는 선수니까 대신에 1대0으로 치고 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겨야 된다 하고는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수비를 빼고 두 골을 넣었다 그래서 공격을 빼고 수비를 넣는 게 아니라 공격을 빼면 다시 공격을 넣어서 계속 맞불러 그러니까 대단해요. 이 용병술 자체가 대단해요. 지금 현재 이 팀은 일본은. 그 그렇죠. 저도 네. 경기에서 느꼈던 거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전반은. 어... 의도치 않게 이제 두 개인 거죠. 3백으로 나와서 3, 4, 3으로 나온 건 맞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공격을 못할 당시에, 일본, 아니, 우리래. 자꾸 <laughs> 일본이, 일본이 공격을 못할 당시에 수비적으로 됐을 때 어떤 옵션을 취하고 우리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말 그대로 5백이 내려가는 순간, 사이드가 누가 봐도 나가토모이토준야로 되어 있는 거 봐서,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빠른 사이드를 막아라라는 그거에 대한 게, 누가 봐도 감독이 전략적으로 선수를 배치하고 이 포메이션 위치에서 활동하라는 역할을 롤을 줬을 거고 그거에 맞게 스페인이 계속 뭐라고 붙이죠, 전반에. 왜냐면은 체력적으로 있고 기술적으로 패스를 계속 돌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진짜 이게 저도 느꼈던 게 오히려 골을 11분에 먹은 게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 초반에 골을 먹고 나니까 선수들의 경각심이 올라가고 어, 경각심이 올라가고 전역이더 가고 그다음에 이제 잘 막은 다음에 어쨌든간에 우리는 후반전에 반격을 한다 하는 플랜이 구체적으로 있고, 그렇 그러니까 초반에 한 골을 먹긴 했지만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가 만약에 한 골이다 그러면 1대0 상황에 대한 대비는은 하 플랜을 다 가져가요 어차피 각 팀들은. 그러니까 한 골을 먹고 어느 시점에서 먹고 나면 어떤 식으로 대비할 거라는 건 이미 다 대비가 돼 있으니까 감독이 벤치에서 사인만 주면 이제 선수들은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추가적으로 그 그거 지키는 거는 뭐. 결국에는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비를 하려고 그러면 수비 숫자를 늘려야 돼. 수비 숫자를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의 빠른 공격수들을 막으려고 그러면 결국 수비에 있는 선수들도 빨라야 되고 아, 그그 다음에 공격으로 카운터 택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 빨라야 되고 그 문제는 우리나라 대표팀은 사이드백이 엄청 빠르지도 않고 김진수, 김은환이 엄청 빠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포드 라인에 있는 선수들도 엄청 빠르지 않다. 그러면 카운터 택을 하기도 힘들고 정상적으로 윙백을 활용한 돌파도 힘들고 얼리어 크로스밖에 안 된다. 그럼 얼리 크로스를 아빠에는 차라리 얼리 크로스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이강인을 그럼 선발에 넣어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제 이재성을 이제, 이제 컨디션이 좋지가 않으면 이재성을 쓸 수가 없을 것이고 그나마 이강인이 컨디션 좋아 보이기 때문에 3차전에서는세 번째 경기에서는 이제 이강인 같은 선수를 넣을 수밖에 없다. 포, 어차피 포르투갈 뒷공간으로려야 된다. 이렇게 되면. 예, 네, 저... 고들수 있는. 그러니까 황희찬이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서 박스 안쪽으로 그 들어갈 수 있거나, 어, 그런 기회가 제가 보기에는 이강인을 투입하면 그전요앞 경기에서도 그런 점들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서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뭐... 황희찬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저씨는 어. 이제 그런 감상인데, 저는 사실 이거 <laughs> 경기 이기는 거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축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든 거를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의 작품을 보던가, 운동을 하던가, 그걸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플레이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최근 근대 와서 제가 제일 느꼈던 거는, 과르디올라가 이제, 말하는 컴팩트 사커, 아시아어라는 요새 현대 축구에 대한 방식을 그렇게 선수 간의 선수의 간격을 좁히면서 확률적으로 패스를 계속 유지하고 점유율도 가져오면서 공격은 하되 실점할 기회를 줄이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것들이 되게 이제 현대적인 축구에서 그러니까 공의 소유권에 대한 것, 그리고 공의 점유율에 대한 것두 개가 그걸 가져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경기록은 되게 좀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것 그거지. 이제 90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 그러니까 모리아스 감독에 대한 예, 이해. 그거 예. 그거에, 그거에 예. 이해랑 두 번째로는 이번에 교체 카드가 다섯 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내가 볼때 그걸 가장 잘 활용한 팀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5장으로 바뀌면서에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수들의 옵션과 전략에 대한 게 훨씬 그 뭐지? 커진 거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게 명확했고 우리가 여태까지 리뷰했던 것처럼 그 뭐냐? 1차전 독일전 코스타리카전 그리고 지금 스페인까지 일본은 동일한 스탠스 동일한 그리고 전략 동일한 자세로의 모든 게임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럽에 이런 팀들은 상대를 90분 풀타임 전방 압바람 하면서 플레이할 를 수는 없다 하는 게 모리아스의 명백한 입장이고 우리가 그런 식의 체력이나 스쿼드를 예를 들면 돌린다고 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포드들도 80분, 90분 넘어가게 되면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슈팅 정확도가 떨어지고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보고 이러한 대회에서는 전방은 전반전은 우리가 충분히 상대를 제어할 수 있는 우리가 실수 어, 어 허용할수 있는 최대 실점 수를 뭐1한점 정도다 그러니까 무득점으로 무실점으로 무조점 간다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제 반격의 카드 0대0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그때도 후반 노리고 그 다음에 1대0으로 지고 있다 하더라도 후반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무조건 닥치고 공격이다 그리고 거기 밀린다고 하더라도 빠른 공격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역습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반전 보면 일본쪽이 뒤쪽에서 공 앞으로 차 두는데 뭐도안이든뭐 이런 애들 그 누구지 그 기팔만 달고 있는 머리 노란 아사노 그런 애들이 막 치고 저기 스피드 경쟁을 펼치면 스페인 애들이 힘들어 하는 경기하는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자기 선수들에 대한 장점 단점 이런걸 너무 잘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미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일본 선수들이 갖고 있고 일본 선수들의 기술적 수준 이 높다는 게 그런 작전은 우리 누구도 구상은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할수 있는 패스나 생각은 할수 있는데 앞으로 내는 패스나 아니면 마지막에 그 피니시를 하는 선수나 아니면 드리블 돌파를 하는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 전반전에 보게 되면 전반 내내 공을 리커브를 했다 하더라도 스페인 선수가 한명두명 아이오삼 일본에 다 뺏겼거든요 볼을. 세컨폴드 전혀 따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반격을 하려고 공을 리커버를 했을 때 이미 바로 뺏기고 바로 뺏기고 경쟁력이 없어서 전반만 보아 봤으면, 야, 이래가지고는 뭐 너무 차이가 난다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후반년 들어가서 이제 공격 작업을 제대로 전개해보자 하고 진행할 때는 완전 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 이, 앞으로 쭉쭉 내 보내면서 이게 비슷한 거였어. 왜냐면 네. 나가토모나이토준냐가 사이드에서 뭔가를 회복해서 가려고 하면 네. 페인도 체력이 전반에 있기 때문에 그냥 압박을 해서 여기서 뺏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네. 난 거기서 그 생각을 했거든. 아, 이게 수준 차이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거였던 것 같기도 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틴 게 아니었을까 전략적으로 전반은 진짜 상대 막 괴롭히면서. 잘버틴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뭐 해설을 아예 듣고를 했지 않았으니까 느끼는 거는 뭐냐면 아, 인내 그렇지, 그렇지. 참고 기다리 올라가고 싶은 것도 참고 치고 받고 싶은 것도 참고 참고. 어. 예. 네. 인내심이 그러니까... 필요한 경기를 하는구나 일본 애들이. 공판전을 그렇게 보면서... 인내를 하게 되면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결국 의욕이 상실이 되거나 버티지 못하면 요거나 어. 그런 그렇지. 건데 이 친구들은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한다 이거야. 아, 그 다음에 인내를 버틴 다음에, 그 다음에는 후반전 들어가서는 해보자 하고 용기를 가지고 붙어본다 이거죠. 뭐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일본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했을 거야 아마. 저는 그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아저씨 말처럼 한 가지 어. 좀 의외였던 거는 스페인이 일본 경기하고 독일 경기를 봤던 것처럼, 그니까 그걸 준비를 안 했다는 느낌을 더 받아서 나는. 그냥 우리가 경기하던 대로 되라면 대라는 거니까. 결국엔 이거는 한편에서 그거죠. 스페인의 그 뭐냐 벤치 감독, 코치들의 전술상 과 상대방을 파악하는 그거에 믿은 거지. 내가 봤을 때. 엄밀히 그러니까 따지면 경기장에 딱 들어서면 우선 스페인 선수들도 작은 선수들 있긴한하큰 선수들이 앞도으로 크니까. 그치 그것도 그러더라 일본 선수를 딱 만나면 너무 작아. 그러니까 해볼만하다라고 당연히 생각하면서. 이 정도 애들이면 빠르야 얼마 빠를까? 왜냐하면 다리 긴 다리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잖아요. 키가 10, 신장 10cm 차이라고 하면 사실 수비할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근데 어... 이제 그런 신장을 갖고 있는 유럽 선수들이 딱 일본 선수들하고 경기장에서 어 내셔널에서 울리고 인스 악수를 하고 계서쭉 지나가다 보면 다 조그만 머리 밑에 있는 선수들이잖아 자기 뭐 이렇게 내려다보는. 아, 내가 봐도 경기장에서 그렇게 보이는데 어. 세르지가 그러니까 부스케스가 봐도 다 작잖아 게보다. 음, 음, 그리고 음. 사실 그렇게 발에 걸어서 하면 아무리 빨리 치고 나가도 공을 다 걸어 가지고 긁어올 수 있으니까 수비할 때. 근데 문제는 어. 상대적으로 또 뭐지 발등 이런 애들은 또 엄청 빠르고 흑인 어. 애들도. 흑인 흑인 출신 애들 왜 이렇게 많은지모르겠는데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그건 전반적으로요. 상대방이 방심했다고 하는 건 있지만, 그러니까 한국이랑 다른 점은 저도 공감하는데, 후반전 되고 나서 가장 좀소름 끼쳤던 장면이 뭐냐면, 이제 사실은 틀어 막게 위해서 토미아스도 놓고, 그러니까 몇몇의 공격수는 수비쪽으로 가담을 공격을 하긴 하죠, 사이드까지. 근데 여기 교체된 선수 보시면, 아사노, 미토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사이드에 순간 공을 치고, 이제, 왜냐면 스페인이, <laughs> 이대로 지고 있으니까 자기네도 떨어질 줄 모르니까 계속 그게 되면 그래가지고 득점하려고 공격을 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수비 라인을 공격 조건 지 스페인도 올리니까 그 뒤에 공간이 키퍼하고 수비사의 공간이 비잖아요 그 공간에 공이 순간 찔러와서 미토바나 아사노가 경쟁을 뛰며 섬진가 삼진... 어 뭐야 뭐라고 기대감을 갖게 된다고요. 나막 두근두근한 거야. 빨라가지고 경화까지 예, 가니까. 빠르니까. 빠르고 그다음에 반 전반과는 완전히 양상이 달라요. 예를들 미투주냐만 하더라도 공을 여러 번 뺏겨가지고 본인이 의기소침한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 후반전 들어가서 이제 치고 뛰거나 아니면 공을 다시 뺏어내서 앞쪽으로 치고 나가면 스페인 애들 안 따라온다 이거지 못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따라오는거나 것... 뭐 수비를 집중해 주면 되는데. 스페인 애들은 그 독일전에 봐서도 그렇지만 한 60분까지는 환상적인 경기를 펼쳐, 분명히. 근데 이제 그 이후가 되면 발이 좀무어진다 이거. 득점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일본 애들이 캐치를 했는안했던 어쨌든 간에 후반 들어가자마자 스페인 애들은 이미 전반전에 8대2, 9대1 정도까지의 압도적 점유율을 가지고 플레이를 했고, 모든 리커버리 세컨볼을 다 따낸 상태 완벽하게 어르신고 일본은 틀어 막았다고 가둬놓고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느슨해지지, 당연히. 근데 갑자기 일본 애들이 빠른 역습을 시도를 해. 그 이제 선수들이 당했겠지 그러니까 당황을 하거나 정상적인 수비 포지셔닝으로 선수들이 백코트를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만 역습을 당하고 그렇게 되고. 당하고. 그 나중에 뭐 카르바를 넣고 뭐 누구야? 다그 넣었어. 알바 조르디 알바 넣고 사이드에서까지 공격 뚫으려고. 가운서 이제 공격 뚫으려고 해보고 어. 그 다음에 해봤지만 이미 가운데서 자 촘촘히 해가지고 막아버리는 워시팅까지. 네. 뭐. 다 막아버리니까. 뭐선1선2선에 2선, 수비 라인 두 간격을 15m 안쪽으로 하는 거. 그런 경기는 예제 아까도 말했지만 무링뇨가 그 바르셀로나 잡을 때 경기 정도예요. 인터밀란 때 그때인가? 아 네, 인터밀란 결승전에서 잡는데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외곽에서 돌리더라도 우선 뒷공간이 없어 박스 안쪽으로 충분히 내려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그럼 미시, 메시가 드리블 친 공간이 없어 지 그럼 이제 드리블 돌파하거나 뭐 하는 것들을 다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초반에 그래서 이제 크로스가 효과적이었는데 그럼 스페인이 집중적으로 크로스 올렸어야 되지 않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근데 높이를 한량을 계속 했었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모라타를 뺐어 그리고 토미아스를 모라타를 넣었어 모라타를 빼고 그 다음에 아센시오 들어가고 그 다음 또 모라타를 한명더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해버렸는데 아 높이에 대한 거 말한 거구나 네 높이에 대한 거를 활용을 또할 수가 없는 상태로 전반을 자기들이 압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두골뭐 들어간 장면은 그냥 우연이라고 치고 일본이 운이 좋았다고 치고 뭐 스페인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반전의 결과가 있으니까 경기의 내용이 그렇지 본인이 했던 본인들이 느꼈던 그건데 나는... 필드에서 선수들이 직접 느끼는 게 자기들이 일본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경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면 이 경기는 쉽게 가져갈 수 있다고 안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그것도 느꼈거든 그러니까 후반전에서 일본이 그러니까 스몰사이드에서 공을 중심으로 해서 역습을 펼칠 때 패스 연결이나 올때까지 공을 연결하는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그때 그 피지컬은 확실히 약한 게 맞지만 기술적인 수준은 이미 월드 클래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재 축구에 다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한국보다 훨씬 실적으로는 그래요. 전술적으로는 그렇고. 네. 그래도 일본 선수들은 오늘 본 것처럼 어쨌든 간에 스페인 같은 팀에 대해서 8대 2의 점유율로 눌리는 팀이에요. 그거밖게 아시아 축구의 한계예요. 그건 제가 말하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 아시안권의 팀들이 그래도 아직도 잘하는 팀을 만나면 8대2의 점유율을 늘리는 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이냐 하는 한 가지 방법을 지금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일본이 벌리고 있는 게뭐 16강에서 8강으로 가느냐, 4강으로 가느냐, 그거는 뭐 관심 바뀌지만, 올라갔다 해서 내가 좋할게 없고, 뭐 하지만 그래도 아시안 팀들이 점유율을 당할 수 있는 경기를 어떤 식으로 내가 이기도록 그저그 태세를 바꿀 수 있느냐 전환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게임 체인저에 의해서 게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전술적, 어. 아, 전략적인 방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 게임의 전체적인 방향을 우리가 틀어올 것이냐 하는 거 그거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이 그러니까, 문제는 어. 그렇게 방식에 부딪히면 또 다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건 자원의 문제예요. 결국에 저도 그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에이. 이게 나중에 할 이야기인데 일단은 이거 좀 먼저 들어가야 되네.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은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현대추가 컴팩트 축구고 짧은 패스하고 점유율 유지에 하는 걸로 그거였다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건 그러니까 아저씨하고 내가 맨날 이야기했던 거지만 한국 선수들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를 90분 경기로 이해를 못한다는 거. 근데 그거는 90분 동안에 온전하게 베스트 11이 자기 체력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90분 동안 보여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일본도 그런 과정에 있었던 거고 그런 고민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리아스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음. 축구는 90분 동안에 하는 경기예요 90분간에 공을 골을 먼저 넣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90분이 끝날 90분 때까지 90분 동안에 어. 끝난 90분이 경기를 치러서 누가 더 많이 넣는 날을 가리는 경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 그러면 시간은 골은 첫 번째 1분, 어, 1초에도 넣어 들어갈 수 있고 90분에도 골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치, 그치, 그치. 그러면 독일 현대 축구의 독일 축구가 왜그 장기간 동안에 굉장히 선수 자원들에 비해서 강력한 축구를 할수 있었냐면 독일은 90분을 풀로 해. 우리나라는 지금 잘못되게 방송에 내보낼 때 전반 45분, 후반 45분 식으로 표시하는데 그런 식으로 표시하면 안 돼요. 시간은 90분 단위로 표시해야 돼. 1분부터. 다만 선수들은 시간 1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난 거에 대한 관심은 끄고 자기들이 90분간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서 골을 먹든 내가 우리가 골을 넣었든 90분을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유율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공을 누가 오래 갖고 있느냐? 90분 동안. 그중에서 60분을 누가 갖고 있냐 70분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이게 사실 저는 이번월드컵은 되게 좀충격적이고 개인적이었던 그게 월드컵 그 사강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전 16강전에 올라갔을 때그 뭐라고 해야 되나 대한민으은 쾌감을 엄청 느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 3국 흔히 말하는 남미,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권도 아니고 중동이랑 새로운 제 3국에서 했고 이런 과정에서의 거의 저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유럽 쪽이 더 유리하지. 선수들이 시즌 중에 왔으니까 몸의 상태나 컨디션들이 최고조에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느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모리아스가 제시하는, 그러니까, 아시아인의 한계로서 축구 90분이라는 경기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보다 강한 상대를 90분 동안 어떻게 상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짤까에 대한 하나의 플랜하고, 이런, 그 그러니까 뭐랄까, 흔히 말하는 좀 비전이요.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 저는 이 경기를 보기 전까지 90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까에 대한 거를 실적으로 경기를 보면 느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그 바르디올라가 사용하는 식으로 점유율을 극악까지 끌어올리고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공을 가져오기 위한 그 작업에 대한 걸로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게임을 보면서. 근데 이 일본 팀을 보고 있으면 1차, 2차, 3차 전에 모든 교체하고 전략에 대한 세스가 똑같아. 그거는 상대방들이 그 일본 이제 코치스태 모리아스 감독이 파악했던 거는. 분명히 90분 동안 얘네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가 100이라면 이 100을 90분 동안 발휘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반대로 일본 팀에,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다섯 거, 다섯 개의 교체로 바뀌면서, 교체 카드로 바뀌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후보와, 어, 그니까 주전에 대한, 스쿼드에 대한 그 실력의 격차가 거의 없어요. 격차가 훨씬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저씨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독이나 코치 스택, 그리고 전략적으로 원하는 거죠. 원하는 퍼포먼스를 필드가 10명이잖아. 근데 5구 교차하면 50%, 그러니까 반을 바꾼단 말이야. 상대방은 그대로 만약 하고 있다고 치면 그 5명이 바뀌면서 전력은 다시 90분 내로 5명 수비수를 빼더라도 다시 전력이 60% 떨어졌다가 80%까지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저는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다른 팀이 뭐냐. 100%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지, 기본적으로. 왜냐면 교체를 거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니까, 폴로.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교체 선수를 모두 다 사용하고 90분이라는... 일본는 지금 경기를 할때 보면 다 사용해 다섯 개 선발 라인업이 계속 바뀌어 요 3명 4명씩 바뀌고 음. 근데 이거는 그냥 임기형 면으로 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같아 그건 가 보기엔 사전 플랜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니까 상대를 전략을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서 상대 선발이 누구누구로 나오면 우리는 각각의 포지션에 매치업이 되도록 어떤, 어떤 매치업으로 구성 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치밀한 플랜들이 다 있었다 이거 그러니까 주전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대회 에 16강 이상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체력이 필요한데 그치, 그치. 그 체력을 효율적으로 배분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각 경기에 맞게 맞춤형 전략으로서 선수의 체력을 100% 극대화 시켜서 활용한 극화할거 활용의 극대화 방안을 찾아서 돌린다 이거 그러니까 마에다를 적정 시간이 되면 빼고 하마다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빼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격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수비에는 토미아스 를딱 집어넣으면 그때부터는 수비 세 명이다 최종. 음더단단해지는 박공으로. 아공으로 간다. 그다음에 뭐 뒤를 더 이상 안 준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전략을 갖고 있고 더 문제는 뭐냐면 선수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시죠. 그렇죠. 이게 선수들이, 진짜 핵심 포인트야. 선수들이 에이. 그러니까 감독은 그런 전략을 상대방을 분석해서 짰고. 1 6강을오르기요 왜냐하면 다른 패러다임은 일단 없으니까. 근데 시간에 대한 우리 선수들이 70분에 100% 퍼포먼스 발휘할 수 있으면 그거를 다 하고 오라는 거야. 그러면 뒤에 있는 애가 또 가서 100% 해준다는 거야. 남은 30분 동안, 60분 동안, 70분 동안, 20분 동안, 30분 동안. 그러면 우리 전력을 상대방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야. 평균적으로 아니면 더 높게 특정 포지션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수들이 그걸 이해하고 이해하고 이행한다는. 수준이 선수들이 현대 축구를 이해하고 전술적으로 움직이고 축구라는 11명, 11명이 싸우고 그 한정된 공간 그리고 이제는 시간까지에 대한 것까지 코치 스템부터 이해해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전략이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준 경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이 경기가 더 소름 끼쳤던 거 뭐냐면 앞에 하나 둘세 번째 이세 번째 경기가 같은데 결과를 만들어내잖아 코스타리카전이 진짜 뭐랄까 코스타리카의 그 그러니까 그거라고 생각해 코스타리카전에 일본은 피지컬의 한계 그리고 그 요시다의 실수 운이 아니라 그래서 그 그거를 그날도 카마다의 그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거의 힘들어하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카마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핵심 라인업의 미드필드 핵심인데. 가나다이치가 제대로 활약을 못하면 일본이 경기를 풀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건데 지금 뭐 여기 월드컵에 와서는 계속 교체를 당하고 있고 첫 경기를 쳐야 하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큰 경기를 부담감을 갖고 경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느껴져 가나 그럼 지금. 이제 아저씨랑 이야기해볼게요. 정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이 못두갈려나갈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저씨도 사실은 그랬고. 그래서 뭐 어려울 거라고. 객관적으로 보면 어,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뭐당연니 스페인 이 압도적 경기를 할수 있으니까 그 압도적 점유율을 일본이 얻, 그 찬스를 얻었을 때누구다 네. 예상을 하더라도 7대3 아니 면8대2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 2, 그, 20, 그 20%, 30%, 8대2 아니 면8대3에2 아니면 3의 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반격을 할 것인가잖아. 나도 그게 궁금했어, 사실은. 이차중에서본 거는 어쨌든 간에 빠른 공격수를 전방에 다 투입한다. 그래서 빠른 역습을 한다. 어쨌든 간에 이 빠른 선수들의 스피드는 유럽 선수들에 비해서 뒤질 게 없다. 그 판단이 있으니까. 그 실제로 뭐 빠르다는 거는 객관적 데이터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빠름을 음...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반격하냐 하는 건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빠른 선수를 가지고 피니시를 한다는 거야. 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축구를 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어떤 거? 일본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 수준이 우리보다 평균적으로 높다고 하는 게 패스를 성공시키고 패스 이후에 피니시까지 가는 그 과정들이 우리보다 훨씬 정제어 있고 세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와, 그거는 너무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게 우리가 보면 일본 축구의 대부분 그 차이라고 한국 축구랑 요즘 보는 차이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어. 과연 스페인이나 이런 사람 팀들한테 통하느냐? 통했네. 대부분은 안 <laughs> 통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대부도은 시도하면 안 통하는데. 어. 그 20%에 그거조차도한 80%는 안 통하는데 그래도 한두개 정도의 찬스가 오면 꼴때 쪽으로 간다 이거 성공시킨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일본은 그 기술 수준에 도달했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네. 이야기를 전에 아저씨랑 옛날에 이야기했던 게 결국에는 모든 팀들 모든 클럽 팀들 모든 국가대표에서 필요한 거는 올키터란 말이야 이기기 위한 승부 그래서 아저씨 예전에 봤을 때 일본이 했던 게 넥스트 호나우도라든지 그런 걸 했었던 시절이 있죠 네, 그거에서 지금 바뀐 거 보면, 전체적인 기술 수준을 올려서, 결국에는 PGC까지 끝낼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선수들을 만들어내는 걸 성공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들었던 거에 느꼈던 게 뭐냐면, 네덜란드 팀을 아저씨가 맨날 이야기했거든. 국립, 그, 축구, 왕, 왕립. 네, 왕립, 축구. 왕립 축구 옆에. 네, 왕립 축구 옆에서, 네덜란드가 아약스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해냈던 게, 일정 수준의 키워낼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고난 메시 같은 선수들이 아니라, 몇시 같은 선수들 외로도 일정 수준의 기술치를 가르쳐서 실력 있는 선수들을 끌어올리는 거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상향 평준화의 기준이. 그거를 만들어 내서 일본이 성공시킨 케이스가 아닌가 전략적이라면서. 근데 이제 제가 말, 어, 말씀하세요. 네. 한국은 일본 연기를 보면 오늘 도안의 중거리 슈팅 치팅 같은 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거의 한국 팀의 월드컵에서 득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박창선이 그 86년에 중거리 수을 때렸죠 미들에서 유상철도 그래 그 어디지 네, 그 다음에 유상철도 그 폴란드인 어 폴란드는 중거리 수을 때렸어 그 다음에 90년에도 우리나라의 그그 그 황보관 그 다음에 94년에 뭐 예를 들면 그 누구야 홍명보 그런 좋은 선수들이 미들에서부터 슈팅이 빨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지금 이 대표팀에는 그런 중고 정확한 중거리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소, 예를 들어서 손흥민과 같은 빠따를 갖고 있는 선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거리 슈팅 이런 게안 나와. 우리나라 대표팀에. 시원시원한 중거리 슈팅 같은 게. 그러니까 공격 옵션이 되게 작아요. 한국은. 현재로 보면. 지금 옛날에 월드컵에 한국 대표팀의 득점 장면들을 한번 쭉 보세요. 뭐골 골 따펴서. 깔짝거리면서 늦거나 이런 거 없어요. 보면. 중거리 바로 다, 최순호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런 것들이, 그, 그 만약에 공격수들이 다양한 중거리 시티 능력과 돌파 능력을 갖고 있으면 공격 옵션이 많아지는데, 지금 일본은 되게 조그만 선수들이든 누구든 다 그런 기본적인 거는, 뭐, 예를 들면 소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골론 도안도 그렇고, 아사나도 그렇고, 그런,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고, 그걸 실제로 해서 지금 쓸수 있어서, 득점 가능한 루트들이좀 다양해지면서 일본은 그런 작전을 펼쳐도 충분히 득점이 되고 경기를 어쨌든 뒤집어내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조규석 머리 두 방이 나잖아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야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이렇게 스페인을 이길 거라 예상을 하지도 않았고 보통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케이스는 이렇게 스페인을 이겼어요 근 네,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오늘 저녁 12시에 이제 포르투갈하고 하죠. 그 경기를 어떻게 보세요? 이것처럼 일단 그러니까 뭐 한국도 지, 뭐 독일전을 누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 한국 대표팀을 이기길 바라는 사람들은 독일전을이나 오늘 일본이 했던 걸 연상하시면 되고 저처럼 원래 한국 대표팀의 기본적인 실력 수준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은 이기기 힘들 거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이기기 힘든 게 아니라 대패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일본에 또 저기 이겼다그래서 우리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들이 또 있을 거예요, 아마. 물론 우리도 이길 수도 있어. 뭐, 포르투갈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경기를 하는 거는 뭐해보 전까지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저기 뭐지, 지금 현대, 우리가 하고 있는 축구, 스타일, 아니면 벤투가 과연 맞춤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인지, 가나전, 독일전, 아 저기 뭐지? 첩보리 그 우루과이전 이런 것들에 있어서 벤투가 정확한 맞춤 전략을 갖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그 단순하게 경기 내용이 좋았다. 뭐 이런 걸로는 안 되고 결국에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벨기에가 뭐 강력한 뭐라 해도 탈락을 하는 거고 아 그러네. 독일이 만년 뭐라고 하더라도 경기를 탈락을 하는 거예요. 못하면 탈락하는 독일이 거죠 독일이 과연 네. 뭐 한지풀이기 플 일본을 엄청나게 연구를 했을까? 안한 거지 과연. 팩트는 안한 거지 지금 결과 네. 봤을 때 코스타리카를 엄청나게 연구를 했었을까? 과연 그런, 그런 의문이나 따르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이제 핵심은 뭐 어쨌든 독일로 봐서는 스페인이 제일 어려운 상대라고 봤을 거고 일본도 까다로운 상대라고 봤겠죠 보기는 코스타리카는 그다지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봤을 수도 있고 근데 독일도 지금 가, 어, 전방에 뭐 토마스 밀러 너무 늙었고 맞아요. 스트라이베없뭐 네, 충분히 몸이 안 올라가 있고, 오히려 지금 뭐 오늘 코스할 크 잠깐 아까 봤는데 그그 루로이 그 자네가 몸이 상당히 올라와 있어서 어, 1차전부터 많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훈련과 경기를 다 소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이었으면 자네 같은 애들을 왜 한국 적 투입 안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뭐 자네가 그 무시할러도 있지만. 자네가 만약에 또그휘젓거나하셨으면 한국이 힘들, 어, 저 일본이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저도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네. 그 스페인전에 서 소반전을 하는데 모놀림이 개인적으로 좋더라고. 슈팅까지 네. 때려주지 네. 못하지만 돌파하는 모션이랑 그거는 굉장히 잘하길래 말씀처럼 그런 걸나서었정병환님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데요. 우리나라도 빠른 선수들 있죠. 이동준도 있고 엄원상도 있고. 그다음에 뭐그런 아직 저, 그 방원에 있는 그 젊은 애도 있고, 여러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을 선발이 안 됐죠. 선발이 안된 선수들도 있고, 그런 점이 아쉽죠. 왜냐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다시 4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할지, 퇴보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여서, 이런 무대에서 빠른 선수들, 젊고 빠른 선수들 용기있게 치고 다니는 거 이런 거무시하려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완전히 한 단계 성장하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도 독일, 그래요 독일은 배태를 했지만 왜냐면그 그가... 타이트하고 레벨이 높은 네. 상대들을 통해서 본인이 할수 있다는 저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레벨업을 했다고 해야 되나? 통한다, 어, 본인 스스로 통한다. 어. 통한다 하는 거를 본인 그, 스스로 그, 그, 체감을 어. 했기 때문에 그 그걸 선수들이 이제 하더라고.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메기역의 메시드 프로 무대에서의 그런 느낌이었거든 한 단계 더 통하고 더 정교화된 드리블과 이제 마지막에 피니시까지 장착하면 사실 그런 약간의 그런 느낌을 그런 느낌?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그 일본의 오늘 성과는 어쨌든간에 효율적인 방어 시스템이 잘 작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 선수 어쨌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했고 그런 부분들이 빛을 발했고 대신 스페인은 어늘스페인 경기가 이제 요번 월드컵에서 패스가 1000번이 넘은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1000번이 넘었어요. 올스페인이 예 네, 패스 수가 1000번이 넘었어요. 아 진짜 잠깐만. 너무 1000 1 1 0대200 250인가 260 여기를 했거든. 지금 보고서 <laughs> 1070대 224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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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거? 그러니까 이런 축구를 해도 안 되네. 그 골이라는 아, 거랑 연결되는 건대 별다의 별가 그러니까 아, 개별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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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제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점유 율은 확률의 문제고 확률의 아. 문제가 항상 동일한 결과를 만들진 않는다. 왜냐하면 아. 어. 그러니까 동일한 실험에서 동일한 결과를 낼 때만 과학적 진리가 소위 성립이 되는데, 그렇죠? 그건 법칙이 성립이, 성립이 성립은, 되는 거니까. 에,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건데 이거는 확률적 요소로만 존재하는 거여서 어 확률에 의한 거면 예를 들면 20% 30%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팀도 어떤 식으로 결국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다르게 낼수 있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경우들 중에 하나였어요, 이 경기도. 어쨌든 우리나라, 우리나라 축구 전문가들은 좀 이런 부분을 연구할 필요할필요요 있어요. 저도... 이런 우뷰도 우리나라 우리밖에 안할 o v e d your g i r 여러분 i e n d s 으 you don't 으 e a l l y back, y a n 저희 레플리카룸에 <laughs> 혜택을 받고 계시는 거고요. 누가 이런 식으로 이런 이 경기를 해석해주냐고? 여러분 그 다른 유튜버 보고 스포츠 기사 가서 봐요. 이런 분석이 없다고. <laughs> 아 일단 자랑 좀 했고. 그러면 고, 오늘 고픈 킥 포르... 분석요. 고픈 킥 축구 분석 리뷰 방송 레플리카루 TV 함께 하시고. 오, 늘 2시 끝나고 나면 저희가 리뷰합니다. 바로. 어, 그럼 바로 합시다. 안 되겠다. 이거로 네, 나못 찾겠어. 오늘... 그러면 이게 하나 물어볼게.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예상은 일단 할수 있잖아. 저는 아는 건 똑같아요. 포르투갈도 스페인처럼 압도적으로 그 뒤쪽에 있는 시티 출신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압도적 점유를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경기의 전반적인 흐름이 우리가 초반에 킥오프 때 공을 잡고 초반에 한 10분, 15분 도까지 우리가 공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 과정에서 선제골을 우리가 넣지를 못하면 그다음부터는 뭐 후반 전반, 후반 초까지 계속 압도적 점유율에 눌릴 거다. 그런 생각에 그럼 스코어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냥 예상만 스코어는 뭐 모르죠 뭐그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르투갈한테 완전히 털릴 거라고 봐서 3대영 4대영 이러는데 지금 막판에 오면서 선수들이 갖고 있는 이제 뭔가 가 깨운 부담감 어. 뭐야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골차가 그렇게 많이 날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뭐 그래야 1대0이든2대0이든 2대 아니면 2대1이든 어쨌든 경기를 이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건 거죠. 흔히 일본도 했는데 우리도 할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어, 그 그거는 어. 지금 두 경기 동안에 일본은 확실하게 어떤 전략을 갖고 음. 나왔다 하는 게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우리가 할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라, 만약 생각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일본과 같은 대응 전략을 갖고 있고, 그다음 일본 선수들의 수준에 해당하는 우리가 자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아 자원은 일단은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네, 자원, 자원 문제가 있으니까 그두 번째고 전략도 사실은 선수가 돼야 전략을 하는 건데 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루과이전하고 그 다음에 네. 가나전을 봤을 때 사실 조규성의 크로스에서 헤딩을 했, 따냈기 때문에 전략 자체가 엄청 특별한 건 없거든요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요쨌든 간에 이번에는 이강인을 투입하고 저도 그럴 것 같긴 해요 이강인의 발끝에서 조규성의 머리 그다음에 뭐 조규성의 발 아니면 손흥민의 발 이쪽을 어떻게든 간에 최대한 골을 많이 밀어줘서 기회를 잡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이강인의 트입은 선발이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 후반 교체가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건 말지때가 없어요. 어. 막판까지 왔잖아. 어. 막판까지 왔기 때문에 좌우수가 없어. 지금 뭐 다른 대안이 있나? 언론에서 이강인을 띄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 이강인의 발끝에서 어쨌든간에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아예 선발로 있겠다고. 해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모든 걸다 투입해야 된다. 그렇지. 아. 근데 60분까지 어서 저기 먼저 뭐 승부를 보고 어. 안 되면 이제 뭐 다른 자원을 또뭐 리들 아. 다하고 있다 그러면 또 후반전에 또 다른 체력이 이제 떨어지면 교체해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어. 있게. 이강인 풀타임 경기 체력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축구선수니까. 정상적인 훈련을 다소화하는 선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경기에 가서, 그, 중압감중압감 중압감, 압박감, 그리고 중압감 프레싱도. 그, 두 번째는, 프레싱 그, 승리에 대한 압박 때문에, 본인이 오버페이스로 가면 체력이 후반전에 급격게 떨어지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패스미스가 언제쯤 나느냐, 그것만 보면 알수 있지. 그다음 왜냐면 이강인도 경기 투입해놓으면, 그, 오버스펙으로 뛴다고, 오버, 오버 오버페이스로. 공을 상대방한테 뺏어내려고 막 미친듯이 뛰어다닌다고. 그 한국 팀이 그 디스턴스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그거거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실효가 있냐, 이강인이 그 쫓아다니는 게. 그 문제지. 그 다음에 이강인이 만약에 앞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미들 쪽에서 뛰어다니고 싶어도 못 뛰어다니게 포르투갈이 돌린다, 이거. 이게 어려운 게. 그 오늘 일본이 그 스페인 전반에 당한 것처럼 일본 선수들이 많이 뛰어다니고 싶어도 그 다음에, 이강인은 어쨌든 간에 전방에 몸을 열은 상태로 받았을 경우에 효과가 있는데, 지금 강한 압박이 들어오거나 미드필더에서, 그, 상대방이 공을 완전히 돌리다가, 상대가 1번 순간적으로 공을 잃었을 때 우리가 리커을 했다, 이거야. 우리 일본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되면 대개 이강인은 잡고, 탈압박을 하려그러나 백패스를 낸다고. 뒤로 돌지. 어. 그러면 그 상황에서 거의 공을 뺏길 가능성이 높고 첫 번째 왜냐하면, 두 번째는 어. 백패스만 계속 내는 경기를 반복하다가 끝이 날수 있으니까 이강인 발끝에서 뭔가 날카로움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강인을 선발로 투입해서 우리가 전력을 가한다고 하지만 아저씨 말처럼 상대방이 공을 돌리고 공을 안 주고 전반부터 한 후반 20분까지는 말씀하신 고 이강인이 공을 잡더라도 얘네들이 수비를 압박 수비를 할 텐데 그 음... 과정에서 과연 그렇게 공을 돌려가지고 제대로 연결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느끼여 이런 거 저는 좀 2대 저도 이번 경기도 2대 아 3대0? 3대형 3대형까지 좀 보거든요. 포르투갈이 이긴다고. 나도 저기 뭐지 그 정도 저기 골을 먹지 않을까? 네 왜냐면은 느꼈던 게결국은 걱정하는 게 걱정하는 게 경기 중에. 어. 아니 황희찬이 지금 정상적인 소화를 한다는데 황희찬이 경기에 들어와서 10분, 20분 내에 부상으로 나가거나 그러면 아 너무 심한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팀의 전반적인 구상이 다 깨지는 거라서 그렇죠. 분위기도 그렇고 전략도 어, 깨져서 밸런스가 깨질 텐데. 어, 어, 아, 어, 밸런스가 확 깨지면서 그게 반전의 계기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반전 카드를 쓸수 있는 선수들이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벤투가 기존의 스쿼드 모리아스처럼 적절한 스쿼드를 활용할 수 있는 전반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었을지. 내가 보기에는 김민재나 아니면 황희찬이 경기 중에 부상이 생기면 큰 구멍이 생기거든. 아... 김민재는 어저께 정상적인 수, 그 훈련을 또 못했다고. 결국에는 지금 그 햄스트링 쪽에, 종아리 햄스트링 그 근육 쪽에 문제가 안 생기길 바라고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 그 그렇구나 해서, 몸이 아, 안 좋기 때문에 아예 휴식을 취해 놓은 다음에 휴식을 취해서 무리를 안준 상태에서 만약에 무리가 발생을 하더라도 경기 중에 발생하는쪽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거 같거든. 네, 그러니까 최대한 뛰 때까지 뛰고 써먹고 그거구나. 아, 아, 아. 아. 진짜 별한 끝이네. 그럼 그런 부분 별한 끝이라고 봐야지.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거야 어쨌든 보면 네. 그러니까 네. 어려운 상황이어서 잘해 주기를 바라지 나도 뭐. 응, 음, 한국 선수들이 재밌는 경기 해주고 이기기를 바네. 왜냐하면 이긴, 이기는 이기는 음. 그 자체가 많은 걸 시사하잖아. 어떤 걸 시사한다고 생각 생각하세요? 한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음. 선반들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음. 비, 우리가 비록 수준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음흠. 이런 경기를 이기게 되면 이길 수 있는 전략적 그에 대한 거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아 우리가 할수 그러니까 있는 걸 말하는 거구나 우리가 뭘 잘할 수 있고 우리가 뭘 하면 경쟁력을 갖추냐 하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그거를 스... 아... 확실하게 알고 진행을 한 거고 우리는 상대 전략을 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그냥 잘 풀려 활용하자는 것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략을 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냐는 거에 대한 대비는 없어 우리가 아니면 심지어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질 거라는 대비도 없다고 내가 보기에는 어, 그거는 사실 수비를 두텁게 싸우면서의 방식으로는. 근데 오늘 일본 보면 우리보다 어. 자원이 더 좋은 선수일 수도 있는데, 으흠. 전반적으로 다. 그 일본이 어쨌든 간에 수비를 확 내린 다음에 하거든. 음. 그거는 어차피 일본, 우리가 스페인을 상대를 하면 그렇게밖에 경기가 진행이 되지 않을 거다. 그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이런 거거든. 근데 예를 들면, 스페인하고 독일전을 보면, 치고받고 않는 경기가 주로 엄청 박진감이 있었다고. 아, 그치. 그거는 일방적인 경기 아니야 일본은, 아니었지. 일본은 스페인, 독일처럼 못한다, 이거야. 아, 그 우리도 그거면... 독일처럼은 못하고. 그치. 실력의 문제구나. 그, 부분에서. 어, 어. 그니까, 러 일본은 자신들의 약점을 어떤 식으로 최대한 그 강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는 뭐, 지금 두 경기를 봐서는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선수들이 희생적으로 후회를 한다는 것 말고는 딱히 다른 그 전략적인 뭐 이런 것들은 안 보이니까 전술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갖고 가느냐 하는 것도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고 또 일본은 누가 봐도 선명하게 보이잖아 아니 뭘 그, 하고 있는지 이게 재밌는 게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일본은 이건 전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그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1, 2, 3 1, 2, 3차전까지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코치은 이거... 기본적인 큰 틀의 경기를 어떤 식으로 세 경기를 이끌어 갈까 한다는 건 똑같고 그치. 그다음에 각지는각팀의 대한 대응 전략으로 선수의 선발 스쿼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간다. 그치. 하는 것들이 딱딱딱 나눠져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야. 나도 그게 놀라울 뿐이야. 이게 그거 솔직히 일본 오리아스가 그렇게 선발명단딱 나오는 거 보고 이 뭐지? 왜냐면 잘 모르는 애들이 또 나왔으니까 나뭐그전두 경기에서 많이 봤던 애들은 충분히 봤으니까 알겠는데 그치, 그치. 갑자기 또 다른 애들이 딱딱딱딱 포지셔닝 정하고 포지션 위치가 전부 달라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아니, 얘네들은 이게 뭐지? 그러는 거 나도 보면서 거야. 느꼈던 거야 이게 결국에 우리가 보지 않는 모리아스가 필요한 경기에 대한 그거잖아 아저씨가 말해서, 체력적인 기본 베이스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막기 어. 위한 그리고 그 기본적인 스피드 결국에는 그 경쟁 두 가지 그게 오뭐 마지막 피지컬적인 거는 말 그대로 협력 수비에 대한 그걸 메꾸겠다라는그 그게 눈에 보여서 사실 전이 전술하고 경기 뛰는 걸 보면서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완전 그이 차전 때도 이토 준야를 밑으로 툭 내려놓고 플레이를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가마다를 가운데 쪽으로 보내고 하 하다가 갑자기 나가토무를 미들로 올려서 시작시키고 그 다음에 다니구치를 다시 또 수비수로 가담을 시키고 또 모리아스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아스날에서 플레이하니까 한 잘할 것 같은데 수비 후반에 수비를 완벽하게 강화할 때만 딱딱딱 적절하게기용을 하고 그쵸. 마에다가 웃기죠? 어 계속 앞쪽에서 전방에 60분 50분 정도까지는 마에다가 어쨌든 전방에서 압적인 뭐지 압박을 하거나 뭔가하도록 전천으로 뛰게 만들어주고 구보도 자기가 갖고 할수 있는 거다할수 있도록 풀어주고. 근데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빼버리고, 바로 바로 교체해버리고, <laughs> 그다음에 상대가 강하다는 이쪽에 있는 데들은 자기들 쪽에서도 맞춤으로 이토하고 나가토모로 만든 윙백처럼 딱 때려서 준비를 시켜서 상대 뒷공간을 전혀 안 주고 뚫리지 도 않도록 사이드를 트어마하고 버리고, 공 가운데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운데 뒷선에 5 명이 있다가 갑자기 중앙에 네 명이 확 들어와서 공간을 싹 없애버리고.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니까 선수들이 잘 전술을 이해를 하고 있고 경기를 잘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서 우리도 그런 거를 만약에 할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은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앞선 두경기부 한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경기를 치르면서 강해져요 제가 월드컵 그 예선전 치르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소집이 되고 나서 일주일 내 치르는 경기가 제일 안 좋고 그 다음 두 번째 경기. 그러고 나서 4일이나 5일 있다가 두 번째 평가를 치르는 이런 경기가 좀 낫고. 그 다음에 매 마지막 경기에 매치대 하게 돼. 매 마지막 경기와 경기력은 제일 좋고. 지금, 포르투갈전이 한국 팀으로 봐서는 가장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은 해요. 근데 포르투갈도 내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인데 그런 식으로 음, 따지면? 포르투갈은 워낙 강팀이니까 그 자체로 선수 한명한 한 명의 자원, 그러니까 그 어, 플레이어들의 퀄리티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강팀이라는 게 결국 거기서 강팀이 아니냐, 아니냐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개개인 선수 레벨이지. 그거에 대한, 어, 그거에 대한 레벨 차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보는 거니까. <laughs> 야, 그런 이건... 점을 얼마나 잘극복하느냐 지금 나머지 팀다 실패했거든 아시아 팀들. 사실 그렇죠. 근데 저는 호주 하나만 올라갔고 호주 안 먹은 데뭐 아시아 팀이라. 아시아 팀이라 할수 없죠. 거기는 유럽 팀에 가까운 그런 이제 특성하고 사실 인종을 아, 가지고 뭐 있어요. 가타르, 아. 뭐 이란도 결국에는 안 됐고 그그조그마한 일본 사람들만 올라갔으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래서 좀 많은 저한테는 축구적인 그 시야 다른 생각에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공간과 선수라는 개념까지 저한테 있었는데 이 축구경을 보면서 시간에 대한 시공간이라는 그 개념 그니까 흔히 말하는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90분 게임이라는 그 느낌을 정경환 님은 그 얘기 하셨는데 김민재가 만약에 중간에 부상으로 빠지게 되거나 하면 공경원이나 이런 선수를 들어가면 그냥 다 털릴 거예요 아마 완전, 완전히 막 대패를 해서 또좀 심각해진 분위기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대표팀을 어쨌든 열렬히 지금 지지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죠. 근데 그 그러한 여론이 마지막 세 경기까지 다 치르고 나서 어떻게 계속 이어지면, 될까? 예,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고, 어,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어떤 후폭풍이 또 볼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폼카님은 이제 슬슬 마무리할 건데요. 일본하고 어, 사실 스페인의 경기는 이렇게. 사실 그 호기심이었습니다 저도 벙커님은 어떻게 어떠셨는지 모르니까 일본이 어떻게 스페인을 상대할까 저도 아저씨도 그랬죠. 제일 궁금하니까 이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보지. 그치. 이거 미쳤다고 이거 보겠니? <laughs> 근데 그 그거. 지금도 나 힘들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궁금했는데 그거를 일본이 와 대단하다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축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거죠. 어떻게 축구를 또 다르게 볼수 있는가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현대축구에 대한 또다른 시각 야,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뭐. 일본 대표팀 선수 중에 지금 경기를 한 번도 안 나온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가쿠 시바사키 하나랑 그 다음에 얘 나왔었었나 누구? 마치노 슈토 마치노 마치노? 마치노 어디요 음. 둘을 빼고 다 나왔어요 26명 중에 키퍼 3명, 2명 빼고 야마네 엔도 마츠는 뭐, 못본거 같은데? 미토마, 미나미노, 토미야스, 아사노, 사카이, 아... 우에다. 우에다 우에다도 나왔고 우에다도 두 번째 나왔지 유키, 소마도 나왔고 이로키, 히로키, 이토도 나왔는데 다시 말하면 20키퍼를 제외한 26명 중에 수, 2명을 제외한 24명 중에 2명을 빼고 나머지 선수가 다 투입이 됐어요 징하다 <laughs> 징 22명이 투입 그래서 세 경기를 치러냈어요. 총력전이라. 총력전. 그리고 2승 1패를 했고. 한국은 이렇게 못 하죠. 못 하지. 수준격이 네. 심한데 이런 이런 분석도 우리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인정.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이런 감상을 들려 드렸고. 사실은 어 이게 이 다음에 더 저는 궁금해지는 게 조별 예선을 통과했잖아요. 16강이 네. 어떻게 할지도 궁금해. 왜냐면 아저씨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아저씨가 생각하 16강에 대한 플랜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일본이 좀 왜냐하면 네. 상대 1위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예상되는 팀이 있을 거고 그렇지 그렇지 일본은 어쨌든 1, 2위로 들어가서 16강에 갔을 경우에 만날 수 있는 그 팀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다 만들어져 있어 요 일본 사람들은 다 만들어 물론 우리도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다 있어요 블록, 분석을 다 해서 우리가 16강에서 누굴 만난다 그러면 거기를 하고 그다음 오늘부터 다시 이제 16강 요 경기에 들어와서 세 경기 치렀던 경기들을 보, 보면서 다 분석을 다시 또 하고 어떤 식으로 나올 거다. 누가 나올 거다 하는 거라. 일본은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없어 상대방이. 왜냐? 22명이 돌아가. <laughs> 그러니까 이 해석도 어떤 식으로 선발이 나와서 될까요? 알 수가 없어. 예측이 불가능해. 야, 여러분, 이런 뷰라든지, 이런 해도 여기서밖에 못 듣는 거예요. 아 일본에서도 어... 이렇게 못할 거야. 내가 봤을 때. 아, 이거 너무 좀 자체 심했나 그렇게 됐고. 일단은 16강 전에 어떤 전략으로, 어떤 상대와 함께 그 경기를 펼쳐나갈지가 사실 더 궁금해졌어요. 저는. 그렇죠. 그거 궁금해지죠. 네. 네. 이제 선수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 보면 이제 알수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미 세 경기를 봤기 때문에. 일본의 선발 라인업을 누구로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 보면, 대강, 아, 무리아스가이 경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구나 하는 거는 보이겠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일본 팀에 대해서 리뷰를 여기까지 세개 경기, 그러니까 일본의 세 경기를 저희가다 리뷰해 드렸죠. 그거를 보셨으면 네. 일본이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승부를 정하고, 이네 팀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어떻게 되는거다 파악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커이 네. 지금 커잔 난민 님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뭐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너무 재밌어요. 네. 이게 축구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시기 시작하면 축구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뷰로이렇게좀 어. 튀어드린 거고 도움을 드렸고, 이 다음에 이제 펼쳐, 더 생각하게 우리가 더 이제 집중되는 포인트는 그거겠죠. 어떤 식으로 16강 팀, 얘네들이 가져온 전략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 왜냐면 감독이 보여준 전략이나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구성원에 대한, 그리고 경기를 풀어 가는 내용에 대한 건 이미 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 16강에서는 어떻게? 라는 그 부분. 이 기대가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1 어, 마지막이죠? 아 진짜 마지막 시에 음. 한국 축구 포르투갈이 끝난 다음에 리뷰를 할 거지만 그 전에 한국 축구와 포르투갈 전의 경기를 볼때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강인을 선발 투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강인이 만약 투입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 쓰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황희찬이나 그 누구냐 김민재가 투입돼서 과연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서 포르투갈하고의 승부에서 정상적인 경기력을 펼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사실은 저는 항상 말하지만 결국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기기 위해 손흥민이 어, 항상 아, 바로, 네. 손흥민이 항상 바로, 키야. 파바더 벤자민이 재미밌는 얘기야. 뭐, <laughs> <laughs> 뭐가방위찬 부상 때문에 얻어걸리는 어, 건 선수기형점은 나상우 이재성으로 수, 수비로 포르투갈에도 힘 빼는 후반에 소우영. 음메패뭐 이런 내용은 바르지 않나 그랬더니 파바노님이 네, 글쎄요 <laughs> 없어요 그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그렇긴 하지만 정우 영 같은 거 내가 당 댕댕이와 마루님한테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포르투갈 경고 노조 부상 이렇게 해서 이군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2선에서 나온다 그렇게 하면 2선에 있는 선수들이 몸이 더 좋아요 지금은 아 그렇겠네 예 네, 이런 거 자꾸 이제 잘은 이 축구 경기를 오래 보시거나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laughs> 저런 팀에서 중간에 교체로 들어가면 사실 활약하기 좀 힘든데 이에 있는 선수들이 이런 경기에서 이제 경기에 못 나오다가 그 다음에 체력이 충분히 그 친구들은 그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이성에 있는 선수들이 어린 친구들이다 특히 그러면 나오면 막 휘젓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포르투갈은 이미 부담도 없고 올라간 네.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을 멋쉽게 상대할 수 있고 네. 편하게 할수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네. 독일하고 좀 다르다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저는 작은 정우형 같은 경우는 해외 파기 때문에 썼지만 기본적으로 그 선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테크닉이나 기술들은 있을지 몰라도 거의 무생무치의 그러니까 선수라고 보여요. 좀. 지금 와서 보면 중간에 우리가 이런 거 한국 축구 갖고 라이브 하거나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K리그에 있는 선수들, 조규성도 이름이 거론됐었고, 이동경, 이동준, 뭐, 또 강원 FC에 있는 애, 뭐, 여러 가지 선수 이름 거론됐는데, 내가 대표팀 감독이라 그러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만 쓸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내가 벤투에 대한 유일한 불만은 뭐였냐면, 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선수를 쓰는 건 불만이 었구나 그것처럼 보이더라고 어. 나는 어. 이제 벤투 감독이 결국에는 이거는 감독의하나 권한이고 결정이고 그외 체험도 감독이 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벤투가 겪어보니까 국내 선수들의 경쟁력을 외국에다 빚을 수 있었을 때 해외에 있는 애들이 더 낫다고 라 판단했다고 나는 그걸 근데 이게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소집 기간이 짧고 흡을 맞출 수 있는 기간이 적으면 검증된 선수를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느낌인 거지 내 말은. 어, 결국엔 검증된 선수들와 경험. 그러니까 어. A 매치 경험이 좀 있는 선수들 위주로 가야 된다. 뭐 그런 거였 거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어. 정우인이 그런 A 매치가 있거나 여기 뭐 뉴스를 어떻게 겪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애들도 그러고 글쎄 지금 현재 멤버가 과연 베스트냐? 하는 데는 좀 의문이 따르기는 해데 내가 함부로 말할 수있는게 내가 케이리그를 안 봐서 저도 그래요.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언급한 선수들을 충분히 볼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 태비... 아, 호날두 헤트트릭 기대 기대되죠. 저도 기대해요. <laughs> 농담이 아니라 호날두 헤트트릭이나 그다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헤트트릭이나 뭐 그런 식의 그 장면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보면. 그리고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 뭐냐 대한민국이 어쨌든 이기기 위해서 골을 놓아야 되는데 그 확률이 가장 높은 선수는 저는 아직도 손흥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의 바로 끝에 가네 네, 볼이 네. 그 결국은 매번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의 승리에 대한 확률을 높이는 거랑 올라가기 위해 게다가 손흥민이 월드컵이 마지막일 수가 있는데 마지막 아니야? 진짜? 맞아 한뭐본인이 지금 같으면 내가 보기 다음 뼈한번더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 아, 관리를 해갖고 어몸 상태가 워낙 좋으니까 이 친구는 관리도 잘 되고 있고 그렇기는... 부상이 큰 부상이 없는 상태로 갈때막그랬으 어쨌든간에 무득점으로 끝난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심리적 부담 대표팀에 대한 그런 게큰 커지... 빛을 지고 있는 그런 것 훤다 어, 같왜냐면난 이동국이 그랬다고 생각을 어. 하거든. 이동국이 이동국이 월드컵에다 3 편으로 보냈다고 생각하거든. 이동국에 게죠. 대해서는 모르겠다. 나는 별로 이동국의 그 선수 생활을 정말 성실히 열심히해서 오래 한 거, 그 다음에 캐리그에서 만족점을 열린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존경하듯이 진짜 대단한 선수다. 그러니까 나는 나는 그것도 그래. 대단하고 해. 근데 이제 골에 대한 그걸 말하는 거지. 큰 대회에 우리 경, 경기를 하는 거 있잖아. 어. 경기를 이동국의 말년이 전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강원이다 대전이다 그랬었으면 그런 그렇게 안 됐을까? 선수상황이 이어졌을까?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은데 나는. 축구를 이동국이 예를 들면 전방 스트라이크라고 하면 이동국이 정말 잘하는 선수였나 하는데는 항상 의문이 따로. 음나 아, 그런 걸 보는 원하는... 거야. 왜 내가 좋아하는 플레이 스타일도 아니고 이동국은 사실 그렇긴 해 나도 안정화를 좋아했어 그 <laughs> 이동국이 주제 개인적으로 싫다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간, 이동국이랑 인간은 정말 좋은데 이렇게 얘기해 성실하게 평생을 보냈으니까 선수 생생아 그건 인정이지 굉장히. 그렇게까지 커리어 꼬우라고 그거에 대한 건이 옛날에 있는... 어디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와이프가 이동국이 연습을 하러 다니고 혼자 개인 훈련을 하고 다니면 저렇게까지 연습을 꼭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안쓰럽다고 <laughs> 그 와이프가 했 어디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 되게 프로 선수들은 물론 열심히 하지 저기 자기 직업이잖아 자기가 1년만 고생하고 열심히만 하면 1년에 몇억이 생기는 직업이니까 쉽게 포기하기 힘들지 뭘 무슨 일을 해서 그만두면 그렇게 벌겠냐고 무슨 그 노력을 해서 방송이나 CF에서 크게 성공하지 않는데 성공한다는 보장도 어... 없는 거고 요새는 그러니까 많이 가긴 하지만 이렇게 선수생활 열심히 해서 거의 마음까지 선수생활을 탑타플라스팀에서했는그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서 그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동국이 그, 그 스트라이크로 서 보이는 플레이 자체는 별로 좋아하진 않았거든 저도 그래요 저도. 이동국은 18살 때 좋아했어 아 그때는 정말 다이나믹했잖아요 아, 프랑스의 난칸 아, 모습을 에이. 막 보일 때 그때는 워낙 그 어린 친구가 빠르고 그니까 저최순호 데뷔 시절을 보는 느낌이었거든 그게 튼뭐 그래서 어 말씀을 드렸고요. 프로 자체니까 그러니까 커어 자체는 존경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개개인의 플레이나 그 퍼포먼스 자체에 대한 거는 또 이제 선호하는 부 분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인저로 그렇다. 보통 저녁에 라이브는 합니다. 금요일 네. 라이브. 아, 금요. 예. 네. 어, 네. 네. 오늘 저녁에 금요 라이브가 진행될 예정이고 아무래도 아크로스 프로 2와 아, 알파도 받으셨어요? 아니, 알파는 없어. 아, 아 그래? 알파는 아, 아, 알파는 없고 어. 이제 아크로... 뭐 이런저런 축구 얘기들 뭐 축구와 얘기들. 네. 그래도 금요 라이브를 또 빠질 수는 없어서 전녁에또 <laughs> 다른 스케줄도 없고 그래서 어,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진행 될 거고, 거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저희는 또 라이브 리뷰로 진행을 네, 최대한 새벽 해드릴 거고 라이브를 합니다. 네, 아 그걸 또 하게 되네요. 아, 미치겠네. <laughs> 어떤 결과를 지고 우리가 아. 욕 욕을 쏟아낼지 아니면 감탄을 짜낼지. 어 뭐, 저는 해보시죠? 저는 뎅뎅이야 마루님이 틀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뭐 저는 이기 저는 뭐 이겨 한국이 이겨도 좋아요. 아니 나는 경기를 더볼수 있고 우리가 이 월드컵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이 이겨서 좋아. 근데 그렇게 네.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 아예. 네. 그게 문제인거지 그렇게 예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 예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 왜냐면은 오. 그 골을 놓고 그 분위기를 즐기고 우아하는 거는 마음이 가더라고 나도 웃긴. 냉정하히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 대표팀에 불만 어. 없어요. 불만 없어요. 근데 현실적인 그인 거죠. 저희가 봤을 때 네. 그런 예측에 대한 것들이. 여측이 뭐 크게 안 틀리고 있으니까, 웃긴 게. 우리는 그냥 동네 아저씨들이지만, 아저씨 재미로, 취미로 삼는 사람들. 취미로 삼는 사람들. 우리 방송에 너무 기대하지 마. 기대하지 마. 한번 듣고, <laughs> 흘리고, 아, 쟤네들은 뭐라 하는구나. 그 정도면 돼. 요 그래서, 어, 점심시간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